여러분 혹시 조형 능력이라고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? 지금 이 시점에 여러분에게 가장 강조되고 요구되는 능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.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그림으로, 미술로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. 그 이야기에 부합되는 소재를 형상화하고 그 형상들의 구성, 연출을 통해 이야기를 형성해내는 능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. 이것이 미술대학 입시에서도 또한 그 평가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? 그림을 통한 기초적인 말하기가 얼마나 갖춰져 있는가를 대학은 살피는 것이죠. 그러니 지금 이 시점에 여러분에게 가장 강조되고 요구되는 능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.